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 미니보라씨와 함께하는 빨간 드레스의 저주라는 미니게임을 해볼게요. 어우 너무 으스스하다. 빨간 드레스 여자의 저주를 풀어주려면은 이 크리스탈 맞나? 크리스탈인 것 같아. 크리스탈 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크리스탈들을 다 없애야 돼. 근데 크리스탈이 무려 5개나 있어. 5개를 다 없애야지 이제 빨간 여자가 저주에 풀리는 거야. 무섭지? 완전 무서워. 빨간 드레스 여자가 쫓아오기 전에 이 빨리 크리스탈을 다 없애야만 해. 여맨아. 우리 꼭 빨간 여자의 저주를 풀어주자. 그래. 불쌍한 사람일 거야. 어? 분명 그 여자도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야. 그치? 그럼. 아 너무 떨려 여맨아. 떨려? 어. 빨간 드레스 여자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나가야 돼. 여맨아, 빨리 여맨... 비석을 없애야 된다고 다. 여맨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? 지금 모르겠어. 나도 지금 빨간 크리스탈을 풀고 있는데. 내 눈앞에 빨간 드레스가 빨간 드레스 여자가 칼 들고 난리 나고 있어. 아! 날 죽이러 왔어. 아이고 어디 있어 빨간 드레스 여자? 너무 무서워. 뒤에 있어. 빨리 숨어. 안돼, 날 죽였어 여맨아.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. 숨을 수가 없는데 여맨아, 나 너무 무서워. 어디 숨을만한 곳이 없을까? 네, 여기 좀 있어야겠다. 여맨아 벌써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너인 것 같아. 그래? 빨간 드레스가 어디 있는데 지금? 아니 나 한 사람 더 있다. 지금 빨간 드레스가 있어. 저기 도망가야 돼. 조심해 여맨아, 저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야. 일단 내가 여기 앉아 있을게. 그러면 이거를 빨리 비석을 천까지 올려야 돼. 조심해. 좋았어. 비석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대. 빨간 드레스가 우리를 쫓아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어떻게 나 나만 남았어. 빨간 드레스만 남아. 이거. 빨간 드레스가 어쩌면 좋아. 800까지 올렸거든. 아파. 여맨아 너무 무섭다. 조심. 빨간 드레스가 오기 전에 빨리 오게. 저주를 풀어줬어. 빨간 드레스 이렇게 봐봐.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을 다 이렇게 없애주면은 빨간 드레스의 저주가 풀려. 와, 야,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. 진짜 무서워. 빨간 드레스 막 웃으면서 쫓아오는 거 봤어? 나 완전 소름 끼쳤잖아. 그니까 말이야. 자,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? 크리스탈 5개를 없애주면은 빨간 드레스의 저주가 풀립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빨간 드레스의 저주를 풀어줘 가볼까요? 빨리 풀어줘야 돼. 내가 빨간 드레스의 저주에 걸렸어. 뭐? 여맨, 네가 빨간 드레스 저주에 걸렸다고? 빨간 드레스다 나는. 너의 저주를 어떻게 여맨아. 그 크리스탈을 5개를 없애지 않으면 내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. 안돼. 아 여맨이가 저주에 걸려서 미쳐버렸어. 어떡하지? 사람을 잡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. 나를 벗어날 수 있을까? 빨간 드레스의 저주. 도망가야 돼. 나 어디서 내 저주를 풀려고 해?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단 말이야. 또 어디 숨어 있을까? 저기에 세 명이 모여 있네. 저기 미니보란가? 나한테 안돼. 여보라 나 아니야. 알았어, 한번 봐주도록 하지. 너무... 이 녀석들 진짜 무서운 녀석이야. 빨간 드레스다 나는.
어디 있어? 한 마리 잡았어요. 어 녀석이야. 벌써 플레이어 두 명이 남았군. 어떻게 올라갔지? 아니 미니볼 아니야? 와! 와! 너 내 위에 왜 있어? 미니볼아 이쪽으로 와라. 잘 도망가는 거. 어? 저기 한 명이 내 저주를 풀려고 석상에 앉아있는 걸 봤어. 아 조심해야 돼 진짜. 일로 와 일로 와. 아 이 빨간 보석 뒤에는 빨간 저주가 힘을 주시네. 그래? 아, 저주 사이에 있어야겠다. 석상 주위에 있으면 힘을 못 쓰네요? 잠깐만 큰일 났네. 이 녀석 여기 숨어 있었군! 안 돼! 도망가! 빨간 저주에! 빨간 드레스를 저주를 풀지 못하면 나는 계속 살인이 계속될 것이다! 아, 진짜 여맨이 너무 무서워! 와! 야, 여맨아, 잠깐! 아~ 여맨아, 어디 왔어? 아! 저기 보여! 빨간 드레스에 저주. 아 너무 잘해. 아 놀랬어 진짜. 놀랬어? 어 갑자기 뒤에서 툭 뛰어나와서 나 완전 놀랬어. 아니 내가 봤을 때 여맨이 너는 악당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. 그런가? 어. 저 소질이 있긴 하지. 아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빨간 드레스일까? 일단 나는 아니야 여맨아.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. 그러면은 저기 크리스탈로. 어 나 빨간 드레스 눈이랑 마주쳤어. 조심해. 우리 근처에 있어. 왔어 왔어 왔어. 빨간 드레스가 올 거야 이제. 아 여기 꽉 찼다. 좋아 좋아 빨리 보석을 없애야만 해. 저주를 풀어줘야 된다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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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가자. 저쪽에는 크리스. 어어어어어어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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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저 녀석 우리 지켜보고 있었어. 저기 저쪽 크리스탈로 가자. 뒤쪽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완전 변태 같은 녀석이야. 어어 그런 거 같아. 자 크리스탈 이 집 안에 있다. 아닌가 여기 아닌가? 여맨아. 나 지금 저주 풀고 있어. 저쪽에 있어? 어 알았어. 나 지금 열심히 저주 풀고 있어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내가 빨리 올라가도록 할게. 어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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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좋아.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손쉽게 저주를 풀어줄 수 있겠는데? 아 다행이다 우리 좋은 일 하고 그치? 응 그럼 빨리 저주를 풀어서 저 여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. 오케이 오케이 좋아. 봤어. 두 개 풀었으니까 우리가 둘 다 했어. 여맨아 조심해. 형 빨간 드레스 봤어. 나 봤어. 빨간 드레스가 우리 봤어. 일로 가면 안 돼.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길을 잃었어. 빨간 드레스가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.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어디 어디 어디. 아이 가지마 가지마. 아니야 여기 빨간 드레스 있어? 어 거기 있어. 없는데. 조심해. 풀었어 풀었어 저주 풀었어. 여맨아 나 또 2층 집에 있다. 어 알았어. 빨간 드레스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. 자 이쪽으로 가서 하나만 풀면 돼. 근데 빨간 드레스가 못하는 것 같아. 그니까 완전 못하는 것 같아. 저쪽에 크리스탈 하나 있다. 저쪽으로 가자. 어 저기 빨간 드레스 열심히 달리는데. 어디 어디? 어 지금 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.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더 확인해야 돼. 뭐야 이거 킬러야? 어이구! 이야~ 킬러가 우리한테 왔다. 이거만 풀면은 우리가 이겨. 아. 와 됐다. 이제 빨간 드레스의 저주를 여러분들 저희가 풀어줬어요 또. 야 이거 즐거운데? 완전 즐겁다. 빨간 드레스가 오지만 우린 저주를 풀고 있다고. 아무것도 못할 거야. 착한데? 빨간 드레스? 안 때려. 어 그니까 저 녀석도 빨리 저주 풀리고 싶었나봐. 그런가 보다.
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빨간 드레스의 저주 이렇게 플레이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희는 정말 재밌게 또 했거든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진짜 이거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네. 같이 해봐요.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아, 더 해볼래?